광주광역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의 대동맥과 같은 도로 무진대로 왕복 16차선 구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는데 이 넓은 차선에서 어떻게 과속 차량을 잡아낼까요? 차도 많고 에? 도로도 넓고 속도도 빠르고 해가지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저기 3차선까지만 두 대가 물려 있는데 지금 여기 4차선부터는 지금 카메라가 없거든요. 제 차선 위로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안 비치는 다른 차선으로 지나간다면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누구보다 광주 곳곳의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잘 알 것 같은 택시 기사님들에게 먼저 여쭤봤습니다. 경력이 50년. 50년이요? 내가 운전을 서울까지 비포장도로 다닌 사람이에요. 여기가 도로가 넓잖아요. 카메라는 몇 대 없어가지고 쪼 옆으로 지나가면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뭐 옆에까지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비껴가면은 안 걸릴까요? 옛날에는 안 걸리고 가기도 했는데 지금치는 뭐 이동해서 잡아본다더만. 선생님도 혹시 과속 딱지 떼이신 적 있으실까요? 떼기는 떼지. 그거 안 뗐다고 하면 거짓말이. 도로 위에 짬바가 느껴지긴 하는데 좀 더 저희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 광주지방경찰청에 있는 교통안전계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경찰서는 올 줄이야. 네, 지금 클린하게 살았는데 진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무진대로에 네. 단속카메라 몇 대 정도?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8차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에 단속 카메라 두 대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4차선까지밖에 안 찍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5, 6, 7, 8로 가면 안 찍히는 곳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조정을 좀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렇죠. 카메라 각도를 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 2차로 단속을 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 돌려가지고 3, 4차로 이렇게 단속을 했고. 그렇다면 결국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옛날에는 카메라가 누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도로에다 누프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면 단속하는 그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레이저도 쏴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에 여러 차로까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잡히겠는데요? 그걸 다 쏘면은 사각지대 없애려고. 이제. 네. 그럼 무진대로는 지금 레이더 방식인가요? 아니면 루프 방식? 레이더 방식 절반, 루프 방식 절반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과속 단속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루프 방식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더 방식은 루프 방식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덜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단 1km만 넘어도 단속에 걸릴까요? 가속 구간이 80이라고 하면은 딱 넘었을 때 바로 찍히는 건가요? 아니면 82, 3, 4까지 뭐 괜찮나 이런 게 있을까요? 81부터 단속을 하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기계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1km에 단속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 지침에 11km 초과부터 이렇게 단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0km 구간은 92km부터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원 소지를 네. 없애는 겁니다. 결론은 사각지대가 100%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주기적으로 카메라 각도를 바꿔주고 레이더 방식을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괜히 살짝 피해서 가볼까 하는 꼼수 부렸다가는 딱지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그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전합니다만은 생가르실 운전을 좀 피해 주시고요. 제한속도를 지키시면은 우리 카메라 없는 세상이 또 도래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럼 선생님께서도 단속에 걸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래 세 건 걸렸어요.